정전 에너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 이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두 개가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공채를 준비할 때는 다섯 개만 정확하게 구분해갖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만 물어보는 건 정전 용량을 별도로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전 용량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뭘 별도로 물어봐요? 전자 유도하고 자승체하고를 별도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정전 에너지인데, 정전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 바로 같이 잡겠습니다. 자기 에너지하고. 바로 같이 잡겠습니다. 정전 에너지는 우리 다른 말로는 축적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요걸로 외우면 곤란하다라고 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에너지는 저장되는 에너지인데, 이전에는 요걸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저장되는 에너지 하면 무조건 자기 에너지였고, 축적되는 에너지 하면은 무조건 정전 에너지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요즘은 그 정전 에너지를 저장되는 에너지라고도 물어보고요. 자기 에너지를 축적되는 에너지라고도 물어봐요. 왜냐하면 축적이란 말이나 저장이란 말이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무조건 정전 에너지가 축적되는 에너지고 자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에너지다. 요렇게만 외우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는 W가 2분의 1의 큐브이고 2분의 1의 C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C분의 Q의 제곱 줄이죠. 그죠? 그럼 요 값은 2분의 1의 파이아이고 2분의 1의 li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l분의 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뀌는 걸 여기다 적어라 라고 했죠, 그죠? 뭐가 바뀐다? v가 i로 바뀌고 q가 파이로 바뀌고 c가 l로 바뀌죠. 구분해 가지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증명된 걸 여러분들 본문에서 제가 증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증명되는 걸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요것만 봐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명이 어떻게 증명이 됐는지를 보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요게 줄퍼 메다의 삼승이죠. 요게 뭐와 같다? 단위 면적당 청전 응력과 같습니다. 뉴턴 퍼 메다의 제곱과 같은데. 자, W 다시는 2분의 1의 1이고 2분의 1의 엡실론의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엡실론분의 t의 제곱 줄퍼 메다의 삼승이나 뉴턴 퍼 메다의 제곱이나 같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단위 최적당 자기 에너지 요거나 단위 면적당 자기 응력 같습니다. 그래갖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본강에서 정리해드린 거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봐가지고 하면 금방 외워지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요것만 외우려고 그러면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산 문제도 엄청 많죠. 자, 2분의 1의 hb, 2분의 1의 뮤의 h의 제곱, 2분의 1의 뮤분의 b의 제곱.
요거나 같고요. 마찬가지죠. 요렇게 바뀌는 게 E가 H로 바뀌고 D가 B로 바뀌고 Y이 뮤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정전응력입니다. 정전응력이라는 말은 판간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거 말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니까 판 자체에 지금 극성이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반대죠, 그죠? 그러면 극성이 반대면 무슨 힘입니까? 응력이라는 말은 흡입력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정전응력이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정전흡입력하고 많이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차피 그 판간에 작용하는 힘인데 판 자체의 전하가 뭐니까? 반대니까 어차피 흡입력이 발생한다. 요 의미거든. 그다음에 요거는 F는 2분의 1의 EDS 이 값은 2분의 1의 Y의 E의 제곱의 S 이 값은 2분의 1의 Y의 D의 제곱의 S가 되는데 요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라 돼요? 요거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F는 2분의 1의 Y의 D분의 V의 제곱의 S 뉴턴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본다 하는 거.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자기 응력입니다. 자기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극간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면 ns극 요렇게 갖다 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도 자기 응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뭐 말한다? 자기 흡입력을 말한다 하는 거. 요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요 마찬가지죠. F는 2분의 1의 HBS 2분의 1의 μ의 H의 제곱 S 2분의 1의 μ분의 B의 제곱의 S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거는 R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렸죠. 자극이 두 개 놓을 때 한 개 놓을 때 해가지고 조심하라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요게 한 문제 나와요, 실제로 5번도.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요 문제 엄청 많고 요 문제 엄청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전계에서 여기 추가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전 용량 C죠, 그죠? 요건 제가 필기해 드렸습니다. 콱시버부터 해가지고, 그죠?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 좀 달랐죠, 그죠? 직합 병합하는 거 좀 달랐습니다. 그 내용까지 준비가 되면 이건 정리가 끝난 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뭘 더 추가로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요것뿐만이 아니고 자성체하고 자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자성체고 자아곡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아곡선의 이제 총축, 행축이 뭐며 거기에 발생하는 히스테리시스 손, 그죠? 그 다음에 행축, 총축 가지고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그 조건까지 다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전자유도. 요 자체만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